자, 155페이지, 법률행위 일반입니다. 의인은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라는 법률요건이다.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법률요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인데, 특징은 요 법률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따라서 2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서 서서 나오는데 결국은 똑같은 말입니다.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관계 가번해 가지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나번해 가지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고 그 안에 있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그 다음에 답은 또 나와 있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가 취소가 된다는 말이 나와 있죠. 그다음 법률의 요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성립 요건이죠.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첫째,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반복적이죠. 근데 의사표시라는 것은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니까 원하는 사람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원하는 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시험엔 잘안 나와요. 문제는 뭐냐면 특별 성립 요건인데 요 특별 성립 요건에서 우리가 뭘꼭 떠올리셔야 되냐면 유물 계약이라는 개념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유물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 유물 계약이거든요. 따라서 유물 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이나 행위는 법률행위에 뭐가 되냐면 성립 요건이 돼요. 그러면 요물 계약이 뭐가 있느냐? 계약금 계약은 대표적인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계약금 계약 법률행위에 뭐가 되냐면 성립 요건이 되고요. 또 보증금 계약도 대표적인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도 법률행위 계약의 성립 요건이 되고요.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도 대표적인 요물 계약이고요. 따라서 대물 변제 계약에서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상 광고도 대표적인 요물 계약이잖아요. 따라서 현상 광고 계약에서 지정 행위를 완성하는 것은 대표적인 뭐가 되느냐면 요물 계약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문제를 풀 때는 성립 요건 하면 요물 계약이라는 개념이 떠오르야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유효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유효요건 또는 효력요건이라고 하고요. 당사자에게는 유효요건으로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에서 권리의 주체에서 공부했고요. 또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고요. 또 의사표시가 일치돼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의사표시에서 따로 공부할 거고요. 또 목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요번 강의 때 조금 접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 효력 요건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특별 유효 요건인데 특별 효력 요건인데 여기서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지금은 무효지만 나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거든요. 따라서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 유효 요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요 추인은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고 추인은 특별 유효 요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지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 조건이므로 정지 조건에서 조건 성취는 결국은 유효 요건이고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도 유동적 무효고요. 그 다음에 시기, 기한의 도래죠. 자, 시기란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시기잖아요. 따라서 시기 법률 행위에 있어서 기한의 도래는 결국은 유효하기 위한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네 번째 토지 거래 허가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일단은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거래는 유동적 무효고요. 이 허가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개별적인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지만 유효 요건 하면 결국은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떠올라야지만 밑에 나와 있는 네 가지가 떠올라게 되니까 유의하셔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립 요건 하면 요물 계약이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되고요. 유효 요건 하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157페이지에 법률행위 종류해 가지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나오는데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단독행위가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는 것도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두 개 있는 것도 법률행위인데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하나라는 말과 두 개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자, 이런 얘기인 거죠. 갑이 을에게요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이것만으로 성립한다면 이거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을이 두 번째 갑에게 의사를 표시해 성립한다면 이거 우리가 계약인데 요 두 번째 의사표시 결국 뭘 말하냐면 승낙을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단독행위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고 계약은 뭐냐면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가 되냐면 계약이 돼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 교재 보시면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자,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단독행위란 일단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인데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되는 경우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승낙받을 필요도 없고 상대방에게 도달시킬 필요도 없는 경우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근데 교재 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단독행위 상대방 있고 없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저 교재는 안 적어놨는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편합니다.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다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다시 말하면 용익 물권을 포기하는 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담보 물권을 포기하는 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또 채권을 포기하는 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소유권, 점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정리하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158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자, 읽어보면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언행위는 요식행위이다. 그죠? 유언은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필요하니까 요식행위고요. 2번 매매계약은 채권행위다. 맞습니다. 설명 좀 더 드릴 겁니다. 3번 임대차계약은 재상행위고 4번 사용대차계약은 무상행위다. 우리가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상이면 사용대차, 유상이면 임대차니까 4번도 물론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우리 공부했죠.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5번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합동행위인데 합동행위는 적질 않습니다. 그냥 하나만 기억할까요?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대표적인 합동행위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채권행위와 우리가 뭐를 나누게 되냐면 처분행위로 나누게 되고요. 요 처분행위가 다시 물권행위와 그 다음에 뭐로 나뉘냐면 준물권행위로 나뉘는 거예요. 일단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물권행위라고 하고요. 준물권이라는 말은 물권에 준한다는 말인데 실제로는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물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채권행위,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는 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은 준물권행위인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채권행위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의무 부담행위라고도 한다. 가끔 의무부담행위로도 나오죠. 자, 왜냐하면 채권이 발생한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냐면 의무가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같은 말로는 의무부담행위죠. 자, 얘들은 뭐 딸딸 외울 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니까 요 매매계약은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채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문제에서 2번에서 매매계약은 채권행위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 물론 매매계약이든 증여계약이든 일반적인 계약들은 다 뭐가 되냐면 채권행위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을로 넘어오잖아요. 물권이 변동되잖아요. 따라서 요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해하는 것은 매매계약은 채권행위고 그로 인한 이전 등기는 뭐죠? 물권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니까 이러한 저당권 설정 계약은 뭐가 되냐면 채권행위가 되고요. 이러한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갑소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갑이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결국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가 되는 거죠?
물권 행위가 되는 거죠. 감 잡히시죠? 뭐 어려우면 그냥 매매 계약은 채권 행위, 그로 인한 이전 등기는 뭐죠? 물권 행위.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그 다음 이제 준물권 행위 뭐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니까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는 요 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뭐가 되는 거죠? 채권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이게 병에게 양도라면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병에게 넘어오잖아요. 채권이 변동되잖아요. 따라서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되는 거니까 이러한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준물권 행위가 되는 거죠. 뭐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도 준물권이고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도 준물권입니다. 왜냐하면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이 뭐냐면 준물권 행위니까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출연 행위와 비출연 행위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법률 행위라 함으로써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면 수반되면 이걸 우리가 출연 행위라고 하고요. 재산의 증가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비출연 행위라고 해요. 아,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출연 행위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나누게 된다는 점이죠.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상행위는 출연행위, 무상행위는 비출연행위가 아니라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일반적으로 합쳐서 뭐가 되냐면 출연행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상행위든 무상행위든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수반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매매하기로 하면 이 부동산을 기준하면 갑의 재산은 감소가 될 것이고 을의 재산은 증가가 될 테니까 요 매매 계약은 유상행위인데 증가 감소를 함께 일으키니까 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증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A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하면 결과적으로 을의 재산은 증가가 되고 갑의 재산은 감소가 될 테니까 결국은 증여 같은 무상행위도 뭐가 되는 거죠? 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비출연행위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대리권 수요와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죠. 일단 대리권을 수유하게 되면 대리권을 주게 되면 재산의 증가도 없고 감소도 없으니까 명백히 뭐죠? 비출연행위인데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재산의 증가가 없고 감소만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비출연행위인 거죠. 왜냐하면 출연행위가 되려면 증가와 감소가 수반 함께 일어나야 돼요. 따라서 소유권 포기와 같이 감소만 있고 증가가 없는 것도 뭐가 되는 거죠? 비출연행위가 된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요식행위고 넘겨보시면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으면 불요식행위인데 일단 요식행위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 들어가는 것은 법인 설립행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인 요식행위고 유언도 요식행위. 요 세 개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요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위는 다 뭐가 되냐면 불요식행위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주된 행위, 종된 행위. 말 그대로 주된 행위는 주된 행위고 종된 행위는 종된 행위고요. 그 다음에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는 우리가 통정어휘 표시할 때 봐야 될 부분이 여기서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측에 이제 제3절에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나오고 있죠. 자, 어디로 왔냐면 여기로 오는 겁니다. 자, 목적이 있어야 법률행위로서 성립하고요. 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냐면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유효요건은 목적이 뭐죠? 확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62페이지 보시면 2에서 목적의 확정이에요. 요거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확정 가능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확정이 돼야 유효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확정될 가능성만 유효하거든요. 교재 8람을 읽어볼까요? 제가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따라서 문제 질문에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X가 되고요.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맞는 질문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효권에서 3. 목적의 뭐죠? 가능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정의를 좀 해볼 건데요. 우리가 채권법 부분도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좀 다뤘기 때문에 조금 지식이 있다는 전제에서 정리해드리고 여기 정리해드리는 부분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좀 양이 좀 많긴 되는데요. 자, 일단 목적이 가능해야 된다는 말은 가능해야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무효라는 얘기인데 이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 거래, 관념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대부분이 다 가능한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따라서 사회 통념 상식에 따라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불능이 다시 둘로 나뉘어요. 원시적 불능과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게 되는데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는 기준은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불가능하면 원시적 불능이고요.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후발적 불능이 되고요. 이 원시적 불능 다시 둘로 나뉩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과 원시적 일부 불능으로 나뉘는데 원시적 전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시적 전부 불능이라는 점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기억나시죠? 자, 상대방이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이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게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무엇보단 클 수는 없냐면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 없다는 것까지 일단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에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원시적 불능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한다. X가 되고요. 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자,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민법 137조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일부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원시적 일부 분류는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돼요.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은 법률행위 중에서 매매 경우만은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담보 책임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됩니다. 자, 이런 얘기 했죠.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80평밖에 안 돼요. 이게 뭐죠? 수량 부족이잖아요. 그러면 20평을 넘겨받는 것이 불가능한데, 물론 100평이 아니라 80평이었다는 것은 법률행위 전부터 100평이 아니라 80평이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이 되는 거고요. 내용은 선의의 매수인만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요. 수량부 일부 멸실에 대해서 대금 감액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수량 부족의 경우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량 부족은 원시적 전부 불능이 아니라 원시적 일부 불능이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정리하게 되면 원시적 불능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후발적 불능이 유효하다는 말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둘로 나뉘게 됩니다.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는 경우, 있는 경우부터 할게요.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와 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만약에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채무불이행이 되고요.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이행불능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에게 고의과실 있는 경우 해결되게 되고요. 물론 이 이행불능이란 구체적인 내용은 채권법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과실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 문제가 된다는 건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후발적 불능인데요.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어요. 그러면 유효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위험 부담 문제가 됩니다. 일단 결론만 정리해보면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데 여기서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을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고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항상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채권자는 결국 누구를 말하냐면 매수인을 말하고요.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 매수인은 여전히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언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느냐?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네.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지만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위험을 채권자인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니까 채권자의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양이 많지만 타이트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꼼꼼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164페이지 오시면 목적에 뭐가 나오죠? 적법이 나오죠. 자, 목적의 적법에 대해서는 결국은 법을 분류하게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법을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어 있으면 강행법규고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았으면 임의법규입니다. 따라서 임의법규는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죠. 따라서 목적이 적법해야 유효하다는 말에 그 법은 결국은 무엇만을 말하게 되냐면 강행법규만을 의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강행법규가 있는데 문제는 둘로 나뉩니다.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뉘게 되고요. 효력 규정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돼요. 위반했을 때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면 우리가 효력 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 규정도 위반하면 안 돼요. 따라서 위반하게 되면 처벌은 따르지만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 우리가 단속 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민법에는 단속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법규는 무엇을 말하냐면 효력 규정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민법상 강행법규는 단속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효력 규정만을 말한다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가 단속 규정이 있느냐. 우리는 주택관리사 시험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다가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함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법의 전매 금지 규정이죠. 자,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은 받지만 전매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단속 규정 교재에 판례로 나와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핵심 판례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강행법규 위반인데, 위반의 모습인데, 뭐, 우회적이든 간접적이든 강행법규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는 얘기니까 큰 의미는 없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